구독!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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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드림스케치입니다. 오늘은 마우스가 고장이 났어요. G101을 쓰고 있었는데, 그 마우스 센서가 막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이동하고 막 안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원래 쓰던 게 고장이 났기 때문에 새로 하나 샀습니다. 마우스를. 로켓 회사의 홈큐어 울트라 I라는 제품을 샀어요. 포장은 매우 간단합니다. 화려한 박스로 오거나 그러진 않고, 골판지 상자로 왔습니다. 홈큐어 울트라. 라고 왔는데, 저는 이제 7만원짜리 고급 버전이 있는데, 좋은 센서를 쓰는 고급 제품이 있고, 저는 거기에서 이제 센서만 낮춘 홈큐어 울트라 I라는 제품을 샀습니다. 가격은 39,900원이고요.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내용물이 매우 간단합니다. 마우스하고 설명서만 딸랑 들어있네요. 설명서는 안 읽어도 되겠지. 블랙하고 화이트가 있는데, 저는 이제 블랙을 샀습니다. 진짜 가벼워. 이게 66g이거든요? 딱 움직이는 순간, 와, 이거 가볍구나.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이 102도 85g으로 무거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평균 정도인데, 이거는 진짜 가벼워요. 일단은 외형을 보여드리면은, 오른손잡이형 비대칭형입니다. 왼쪽이 살짝 올라와 있고, 오른쪽이 약간 내려가? 새끼손가락 쪽으로 틀어지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고, 여기 DPI 버튼, 플러스, 마이너스, 큼지막하게 있고, 휠이 있습니다. 몇 번 돌리면은 딱 멈추네요. 브레이킹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엄지 버튼 있고, 그리고 바닥에 미끄러지라고 헤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임 연습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설치는 완료했고요. 네, 매우 가볍습니다. 이게 무게가 바뀌어가지고 아마 익숙해지는데 좀 걸릴 것 같아요. 해놓은 프로그램은 에임랩이라는 스팀의 무료 에임 연습 프로그램입니다. 이걸로 에임 연습을 하는데 마우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뭐야! 최고 기록 달성했는데요? 뭐지? 하이스코어. 그러면은 이제 방송 켜보고 게임 직접 돌리면서 한번 게임 내에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What th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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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씨. 안녕하세요, 드림스케치입니다. 일단 앞에서 보셨다시피 마우스를 바꾸고 게임을 했는데 1등을 네, 못했습니다. 톤캠을 하고 1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못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톤캠은 아니지만 마우스를 바꾸고 1등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우측 상단에 떠있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바꾸고 처음으로 1등한 영상입니다. 홈캠으로 1등하는 모습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산 마우스에 대한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66g인 경량 마우스다 보니 마우스를 바꾸고 나서 장시간 게임을 해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예전 G102 마우스로 장시간 게임을 하면 손목이 아플 때가 있었는데 마우스를 바꾼 뒤 손목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혼화를 하는 게이머 입장에서 가장 만족하는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처음으로 써보는 비대칭형 마우스인데 엄지 부분에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 때문에 마우스가 안정감 있게 지어집니다. 크기도 경량 마우스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크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에 맞는 마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PI 설정이 컴퓨터를 끄고 킬 때마다 초기화가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서버니 초기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저는 DPI 800을 쓰기 때문에 전부 800으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아래를 보시면 프로필 슬롯이 있습니다. 위에서 DPI 값을 설정을 하시고 원하시는 프로필 슬롯에 어플라이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컴퓨터를 킬 때마다 설정해놓은 설정값이 적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새로 산 마우스 로켓 콤퓨어 울테라 i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마우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영상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포나 1등 많이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